안녕하세요. 제가 늦게 오늘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늦게 제가 아침에 실방 가가지고 산에서 넘어져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이랑 라면에다 밥 말아가지고 먹고 약 먹으려고 합니다. 아, 실방에다가 넘어져서 멍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많이 아프네요, 밤 되니까. 그래서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약 먹으려고 합니다. 먹고 힘을 내야지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콩잎이랑 공기파리랑 김치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에다가 콩잎파리를 이렇게 한번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 콩잎 맛이 안 나네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된장 속에 콩잎파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주시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즘에는 반찬들이 옛날 그 맛이 잘안 나더라고요. 옛날 할머니의 맛, 그 맛이 잘안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는 건강이 안 좋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음식을 좀 짭거리 하더라고요. 제밥 먹는데서 밥한 숟가락 먹으려니까 저희 우연이랑 낭이가 둘이서 격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우연이가 제 옆에 오면은 저희 짱도구가 짖고 격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하나 먹을래도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합니다. 애들 그 격투 속에서 코로 넘어가나 입으로 넘어가나 어떨 때는 엄청 제가 급하게 먹고 일어나야 치워야 됩니다. 애들 때문에 짱도구가 뭐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만 보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지도 못하는 이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연아, 거기서 많이 이리 와. 아야, 뭐라케, 이리 와. 도야, 엄마 얼른 먹자. 그래. 엄마 빨리 먹고 자야 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싱크대에 안 올리면, 저희 중독 때문에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먹는 것도 엄청 급합니다. 6.25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을 겁니다. 유튜브가 뭔지. 폭행도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참 힘들게 하는 게 많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어야지 여러분, 그지? 웃어, 힘을 내야지. 제가 여기 한번 밥을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이게 현미 잡곡밥이거든요. 현미가 건강이 좋대서 제가 현미를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현미를 한번, 현미랑 쌀이랑 섞은 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햄미가 처먹어서 그러니까 조금 끄끄러운 맛이 나네. 역시 우리나라는 김치가 적습니다. 우리 우연이는 지금 선풍기 그 돌아가는 거 그 있잖아요. 그 딱딱딱딱 눌리서 왔네, 얘, 지 혼자서. 우리 남편도 요즘에 많이 힘드는가 짜장을 많이 내네. 그만 저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그만 장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은 유튜브 실방 보다가도 갑자기 꺼야 됩니다. 가정이 편안해지려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랑 우리 우연이랑 우리 아픈 장독으로 쫓겨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전쟁 났습니다. 우리 장독이랑 우연. 이 짬도구가 우연히를 지금 발견하고 격투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투 속에서 제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애들이 신기하대요. 음악 틀어 날 때는 조용하대요. 둘이 다 음악 틀어 날 때는 둘이 다 사투를 부리다가도 조용해요. 참, 그게 참 신기하고. 신통상통이네. 제가 라면 국물을, 원래는 라면 국물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다 마시려고 합니다. 내 먹던 자국이 혹시나 났으려고, 났을까봐,
국물 따뜻한 것만 먹고 병원에 가니까 먹는 약하고 주사하고 주대에 그 먹으면은 사그라질까 싶은데 밤 되니까 더 아픈 것 같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는데 마음껏 떠먹은 대로 잘안 됩니다. 다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 라면 국물하고 이렇게 싹싹 닦아 먹은 본 지는 정말 처음입니다. 또 이것도 여기다 두면 저희 도구가 입을 때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여기 깨끗합니다. 여기 싱크대 여기다 두어야 됩니다. 저희 짠도구가 떡국가래를 봤습니다. 아, 전자레인지에다가 볶았는데 엄청 뜨겁네요. 떡국가래 엄청 뜨겁네요. 전자레인지에다 볶는다 엄청 뜨거워요. 오늘 내가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 라면 한 개도 다못 먹거든요. 저번에 절에 가니까는 떡을 하나 주더라고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번 녹아 봤습니다. 제가 뭐를 한꺼번에 다못 먹습니다. 뭐든지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다못 먹어요. 이 먹는 양이 배가 엄청 이게 장이 안 좋아하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팍팍팍팍 먹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들어가면은 배가 장이 안 좋아서 조금씩 조금씩 먹어줘야 돼. 제가 편식을 또 많이 하거든요. 저희 우연이는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쇼를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장 밑에 들어왔습니다. 연아. 연아, 왜 올라와? 왜 올라와서 엄마한테? 어이, 연이에요. 이제는 저 연인은 카메라를 잘안 보려 합니다. 이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저희 짬뽕을 보고 지금 눈치를 지금 재고 있어요. 정말 유튜브 힘드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한것 같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 그 자리 이래요. 저희 길다니들, 저희 우연히 짱도구한테 조금 도움이 될란가 싶어서 열심히 뛰다가 산에서 오늘 오지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순간에 정말 아찔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실방하면서. 아직 실방 영상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네요. 실방하면서 넘어졌는데, 제가 그때 한쪽에는 삼각대 휴대폰이고, 저번에도 실방하다가 휴대폰 6개월 만에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이 또 발칵짖는데, 또 이것도 박살이 나면 또 집안이 발칵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는데 맨날 그 자리 그 자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열두 문 가고 있는데 거기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란가 싶어서 하는데도 거기 마음껏 떠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지금 꿀떡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숙도까지 먹어보려고 한번 했는데 도저히 배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것도 도로 또 냉동 쪽으로 또 다시 도로 다시 제자리로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